복만대 털어야 산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은국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복만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에 가보면 자기 일들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시장이요? 전통시장? 예, 전통시장 있잖아요. 네네. 자기가 파는 물건에 관해서는 전문가들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 정육점, 생선, 닭집, 걸어물, 채소, 나물, 그릇가게, 철문점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자기 일을 묵묵히 해온 거죠. 아,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 그 외국에 사는 동포들 눈에는 네. 뉴스에 비친 우리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보인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하게 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열심히 자기 몫을 하면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 알아서 합니다. 네, 아유, 그럼요. 위기와 시련이 닥쳤을 때 더 강한 사람들이 한국인입니다. 자기 할 일 잘 지키자고요. 아, 그럼요. 우리는 잘 털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잘 털어야죠. 털털털 털어야 산다고 외치는 이 프로그램 제목이 뭐라고요? 김은국 복만대 털어야 산다 출발. 네. 그룹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도 좀 추워지고 말이죠. 예. 그늘 쪽이 오면 더 춥고 이러다가 진짜 겨울 오는가 모르겠어요. 요즘 뭐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도 계속 지금 뭐 뉴스가 지금 많이 터져나오고 있는데 오늘 뭐 저도 그 기자분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네. 30년 넘었는데 저도 이제 초창기 멤버죠. 네. 근데 제가 나온 지 꽤 됐거든요. 한 뭐 10년, 20년 된 것 같은데 2000년 월드컵 홍보를 위해서 네. 한 회오리에서 한 10여 년 하다가 네. 지금은 안 나간 지 오래됐어요. 근데 요즘 그 이제 그 최순실 씨 언니가 최순득 씨인가요? 네, 최순득. 아, 근데 전혀 나는 그 뭐야 모르는 분이고. 네. 근데 기자분들의 질문을 제가 이제 받아주긴 다 받아들였는데. 네. 회오리 축구단 멤버는 맞다. 근데 최순득 씨를 아느냐? 전 모른다. 근데 어떤 기자가 회원이다. 네. 김웅이 그런 말을 했다. 네. 아, 그런 식으로 지금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저는 뭐 저는 회오리 멤버가 맞지만은 그분은 전 몰라요. 그분이 회오리에 나중에 내가 나오고 네네. 뭐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제 제발 오늘부로 우리 김봉돌 생방에서 말씀드리는데 회오리 구단이나 그쪽 총무나 단장님한테 물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검에 뭐 회오리 축구단이 계속 떠 있긴 합니다만, 네. 뭐 정치계고 연예계고 손을 안 뻗친 데가 없으시네요. 참 뭐라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요? 그 가족계 분들한테는. 자, 어쨌든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상당히 많은 근거 없는 소문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네. 여기서 동요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국민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나 팽배해진 이 순간에 잠시나마 4시부터 6시까지 네네. 이 시간 동안 탈탈 터는 시간 좀 가져보시고 네. 김웅 씨의 이제 전환 메시지도 정확하게 생방송 중에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연예인 그 회오리 축구단이 네. 제가 볼 때 참 순수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축구하는 네. 그 바쁘잖아요. 그 연예인 그 팀 멤버가 상당히 이제 많은데 네. 예, 나갔다가 또 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지금 뭐 전태도 전화 오지만은 네. 싸이가 회오리 축구팀이냐. 제가 있을 땐 그 친구는 없었고 이승철 그 친구는 옛날에 했다가 그 친구도 나간 걸로 하는데 네. 하여간 뭐 지금은 제가 안 나간 지 오래됐습니다. 예, 저는 저기 사실 그대로 생방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김현숙 씨가 문자를 주셨네요. 네, 날이 많이 풀렸네요. 오늘도 사랑합시다. 네, 네 사랑해야죠. 예, 예. 임하수 씨. 김봉털 출첵이요. 안녕하세요. 전 버스 운행 기사입니다. 승객들과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승객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하트 하트. 네. 네네, 아이고 안전 운전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안전 운전 해야죠. 네. 자, 김진규 님도 올려주셨네요. 이 시간에 이동 중일 때가 많아서 자주 못 듣는데 택시나 버스를 타면 항상 김봉털이 켜져 있어요. 오. 택시 버스 기사님들께는 인기 폭발인가 봐요. 아유, 네. 기사분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예. 임정민 님은 사무실에서 이어폰 끼고 잘 듣고 있어요. 김봉털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재밌는 글 하나 주셨네요. 전영주 님이 네. 김웅 씨 옷이 오늘 신호등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빨록파네요. 가만있어요. 네. 색이 다 들어가 있는데. 자우지간 그 신호등을 잘 지키라는 얘기죠. 네. 여러 가지 색 중에 예, 유독 예. 눈에 띄는 색들입니다. 자, 생방송 목요일 김봉털.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 1부와 2부에서는 글로벌한 요즘 세상 탈탈 털어보는 시간이죠. 우리 윤태진의 글로벌 털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3, 4부에서는 가을과 어울리는 가수이죠. 최근 5집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가수 신계행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어, 너무 기대됩니다. 예, 신기행 씨. 자, 그리고 저희 나 싹털 퀴즈도 푸짐한 선물 3종 세트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네. 샵 1035 긴건 100원 짧은건 50원 무료 고릴라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코리아. 윤태진의 글로벌 털기. 네, 하루가 다르게 변한 세상. 이제 대한민국 바깥 세상 넓은 지구촌을 다 털어보려고 합니다. 네, 글로벌 털기 순서에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 춥나요? 밖이요? 풀렸어요? 전 추운 줄 알고 조금 두껍게 입고 나왔는데 네. 날씨가 살짝 풀렸네요. 그래도 두껍게 다행히. 입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랬다가 벗으면 거칠. 괜찮은데 그냥 얇게 입고 왔다가 달달달 떠놓으면 감기 몸살 요즘 뭐 많이들 걸리니까 네. 미리 예방해야 돼요.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니트 이쁘네요. 니트요? 저 오늘 네. 뭐 달라진 거 없나요? 아, 머리 색깔이 달라졌어요? 네. 맞아요? 네. 오, 맞아요. 이제는 제대로 보시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데 네.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쁜, 근데 이런 말 예, 알아요? 예쁜 포즈로 해서. 네, 뭐요? 그 전머리가 더 나아요. 어, 왜요? 아, 이럴 때가 제일 곤란하잖아요. 막 예쁘게 하고 나왔는데. 난 지금이 좋은데? 아, 그러니까. 다 좋습니다, 네. 저는. 분위기를 네. 좀 바꿔봤습니다. 이제, 아, 좋아요. 이제 외국 떠나이죠? 네, 이제 가봐야죠. 자, 역공은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준비되셨죠?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할아버지로 유명한 캐나다의 에드 위틀록이 최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또다시 세계 기록을 세워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85세 이상 부문에서 40분 이상을 앞당긴 3시간 56분 33.2초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세계 기록이 원래 2시간 2분 52초예요. 이거에 비하면 뭐 그다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젊은 성인도 완주하기 어려운 게 바로 마라톤 풀코스인데 85세 에드 위틀록이 이 기록을 3시간 56분의 기록을 세운 겁니다. 어, 빨리 들어온 거죠? 어, 그럼요.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네. 빨리 들어온 거죠. 어,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세계 기록을 세우고도 자신의 성과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번 대회 목표가 3시간 50분대였다고 해요. 보통 마라톤에서는 30km 이후부터를 후반기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네. 후반기에 자기가 들어서자마자 몸이 마음대로 이제 좀 뭐 의지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네네. 하면서 반성의 뜻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위틀록 할아버지가 진짜 대단한 게요. 12년 전 73세 때 무려 2시간 54분 48초로 70대 부문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서브3 보유자예요. 마라톤 기록을 3시간 이내에 뛴. 이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데 또 아직까지도 배고프다. 나는 더 뛰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네. 무엇이 이렇게 이 어르신을 뛰게 만들었을까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85세면 굉장히 나이가 마라톤 풀코스를 소화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에 한번 미치면 말이죠. 예, 저도 축구 안 하면 못 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 할아버지는 뛰지 않고는 하루 일과가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렇죠. 이번 대회에서 좀 완주 후에 조금 힘들어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합니다. 조금 연세 많으면 좀 자살 뛸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요. 관절에도 무리가 있으니까요. 네. 네.
다음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날 중 하나인 결혼식에 뜻밖의 손님을 초대한 커플의 모습이 공개돼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결혼식을 올린 데니스와 넬리아 이 동갑내기 커플인데요. 결혼식에 초대한 특별 손님 네. 누구였을까요? 옛날에 사귀던 여자. 누구죠? 다름 아닌 곰이었습니다. 곰. 에? 곰. 곰을? 곰. 큰 곰. 곰은 달리 인형이 아니라요. 실제 곰이 결혼식에 나타난 건데요. 아니 근데 곰이 초청은 와요? 걸어서 같이 들어왔어요. 곰돌이 푼가? 붉은 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턱시도를 차려입은 신랑은 각각 곰의 앞발 하나씩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고 하는데요. 이름이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이 갈색 곰이요. 굉장히 큰 몸집과 사나운 앞발을 가지고 있지만 앙증맞은 나비 넥타이를 맨 채 등장해서 하객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뭐 가족처럼 팔과 어깨를 잡고 주례처럼 마주보고 서서 기념사진도 찍고 신부에게 꽃다발도 전달하는 등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을 또 잘 소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단한 훈련이 돼 있는 거네요. 조련이 돼 있는 거죠. 네, 근데 조련되었다기보다는 네. 이 스테판이 처음에 발견된 게 그러니까 그 산에서 버려진 거죠 새끼 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호소에서 관리를 계속 한 건데 네. 처음에는 이 부부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요. 그런데 특별한 결혼식을 치르기 위해서 곰을 초대했고 또 이 스테판을 이전부터 계속해서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뭐 위험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너무 행복하다라고 네. 밝혔다고 합니다. 아하. 옛날 말 그 미련 곰퉁이 뭐 곰탱이 이런 건 너무 안 되겠네. 네, 아주 명석한 곰이죠. 결혼식을 축하한. 그래, 결혼식이 이제 허니문 뭐 이렇게 꿀 같다. 네. 그래서 곰이 또 꿀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꿀잔치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아주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죠. 하나만 더 할까요? 무려 800m 높이의 절벽을 나무 사다리를 타고 등하교하는 어린 학생들의 사연이 알려져서 국내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등굣길인데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중국 스촨성의 오지 중의 오지인 해발 1500m에 위치한 아투로얼 마을은 상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네. 이게 총 70여 가구가 약초를 캐면서 산다고 하는데 문제는 학교가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등교를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나무 사다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이고, 거죠.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15명의 학생들은 어른들의 인솔하에 이 사다리를 이용하지만 사고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사다리를 이용하다 아래로 추락한 마을 사람만 뭐 7에서 8명 정도. 아이고야. 계속해서 네. 부상자는 나오고 있고요. 네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정말 학생들이 왜 그 클라이밍 하는 것처럼 절벽을 네. 이렇게 타고 올라가요. 내려가고. 그래서 매일 학생들이 이 사다리를 타고 왕복 2시간을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실이 보도되고 나서 지방정부가 철제 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고 이번에 그 약속이 지켜진다고 합니다. 아이고 다행입니다. 사다리를 튼튼한 철로 만드는 작업인데 그래도 깎아지른 절벽을 그 작은 어린아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오르내린다고 하는 거는 2시간을 아이고, 네, 상당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공포죠. 예전에 영화 그 클리프 행어를 볼 때도 네. 상당히 그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야 어서 빨리 그 철제 다리가 나아져서 안전하게 네. 좀 다녔으면 좋겠네요. 계단이 생긴 건 좋은데 조금 아직까지 위험천만한 건 여전해서 확실한 해결책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아 그럼요. 네. 내려와서 살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근데 네. 뭐 아직까지는 네 위험한 학교길을 계속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어쨌든 안전 우선입니다. 네. 그래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의 글로벌 털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네. 많이 가져왔죠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짧은 거 하나만 살짝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짧은 걸요? 노래 듣고 올까요? 아니면 좀 조금 털다가 노래 듣고 좀 털다가 2부에서 오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분위기가 살짝 네. 두 분이 살짝 좀 처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밖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처져요? 응 뭔가 처져 있는 것 아니, 같아요. 아니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닙니까? 네, 아, 우리를 처지게 보는군요. 저는 늘 업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래서 들어와서 좀 분위기를 상큼하게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그래요? 우리 날씨 탓을 많이 합니다. 박용남 씨가 문자 주셨네요. 윤태진 아나운서님 머리 색깔 너무 예쁘고요. 원래 미니시지만 더 빛이 나 보이시네요.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머리 색깔. 지금 남자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 만날 수도 있죠. 좀 춥긴 해요. 연애도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춥다고 연애하면 아니, 더워지면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알았습니다. 아이유의 노래 듣겠습니다. 아이유. 네. 좋은 날. 네.
마음대 털어야 산다. 네, 생방송 김봉털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남궁공주님이 불금을 앞둔 오늘 좋은 날이네요. 아이유의 좋은 날 들으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내일이 불금인데 0250번. 전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염색 단지에서 22년째 일하고 있네요. 옷감 염색 열심히 해서 수출도 하고 국내에도 보내고 오늘도 열심히 화이팅이요. 네네네. 야, 이게 참 염색 굉장히 힘든 공간에서 일을 하시는군요. 22년째 일을 하고 계시니까 정말 수출의 역군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염색 얘기 오니까 어제 밤 TV 본 분들이 문자 주셨는데 아빠 본사에서 우리 딸이 그 코스염이랑 머리랑 처음으로 염색해줬거든요. 시커멓게. 한 10살 진짜 젊어 보이더만요. 아무래도 코스염보다는. 근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네네네. 우리 딸이 막 그 코디도 해주고 그랬어요. 좋으셨겠다. 네. 그러니까 진짜 젊은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저기 보러 오려면은 내가 조금 이게 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린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네. 아빠는 늘 젊어야 돼요. 아, 그럼요. 네. 세상 모두 궁금증 다 털어버려 비밀 또 고민 다 털어버려 속 시원하게 훌훌 다 털어버려 뉴스 이슈 다 털어 탈승차사 탈승차사 탈탈 탈승차사 탈승차사 털어야 산다 탈승차사 탈승차사 탈탈 털털 털어야 산다 탈승차사 탈승차사 탈탈 탈승차사 털어야 산다. 예,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 글로벌 털기 시간 갖고 있는데요. 네. 이제 오늘 또 나라로 이동하죠? 이번에 또 다시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 중국 선전시에 사는 샤오리의 이야기인데요. 불과 6개월 동안 무려 20명의 남성과 동시에 교제하면서 이 남성들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20명의 남자요? 네, 20명. 아. 인기 많네요. 나이를 묻지 않고. 네, 이 여성이 받은 고가의 선물은요 다름 아닌 스마트폰이었어요. 네. 똑같이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 최신형 요즘에 나온 그 사과 로고 스마트폰이었는데요. 네.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그게 사실 막 90만 원대도 있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때도 있거든요. 근데 네. 그녀는 자신이 만나고 있는 20명 남성에게 모두에게서 이 최신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는데 이걸 도로 중고매매 업체에 내다 판 겁니다. 아. 이런 수법으로 그녀가 손에 쥔 돈이 무려 12만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04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네. 돈을 벌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선전으로 온 지 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이 여직원들이 물어본 거예요. 네. 분명히 월급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 고향에 새 집을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네가 돈이 어디서 났을까? 어떻게 집을 산 거야? 돈 어떻게 모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이 동료들에게 그녀가 20명의 남자친구와 이들로부터 받은 고가의 스마트폰 스토리를 털어놓은 겁니다. 이 남자를 이용해서 고향에 집을 산 거예요. 이 해당 사연을 접한 샤오리의 회사는 사회적으로 무리가 될 만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해고할 수 있다고 최근 전했습니다. 네.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스마트폰을. 20명한테. 네. 의도가 있는 선물이었죠. 이걸 팔아서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해요. 조성룡 씨가 문자 주셨는데 네.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는데. 저 사기꾼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네. 20명이나. 유현애 씨는 양다리도 힘들 텐데 어떻게 수명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절대 못해요. 저는 진짜 약간 양다리도 못 걸치는 스타일이거든요. 아, 이게 남자 하나 사귀면 딱 한 사람만 만나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양다리를 걸칠 수도 없는 게 걸치고 싶어도 걸치고 싶어도 까먹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했었나?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티해야. 멀티가 안 됩니다. 한 5명, 6명은 만날 수 있는데. 아니, 참 우리 윤태진 아나운서는 지조 있게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명만 만나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핸드폰을 받았을까? 이왕 받을 거면 더 큰 거 받지. 조금 티 날까 봐 그랬던 것 같아요. 태블릿 PC 받으면 더 많이 받는데. 여봐요. 돈이. 그 얘기 왜 갑자기? 오늘 핸드폰도 네? 선물 받고 대단하네요. 컴퓨터를 받거나. 다른 나라로 가죠. 다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 이야기인데요. 하룻밤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한 여성. 카지노에서 벌어진 황당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네. 미국 뉴욕에 위치한 한 카지노에서 4아이를 키우는 엄마인 카트리나 북먼은 힘차게 슬롯 머신을 딱 눌렀습니다.
놀랍게도 화면에는 4,200만 달러. 와. 하나로 약 480억 원이라는 믿기 힘든 놀라운 숫자가 찍혔는데요. 잭팟이 터진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천만장자가 된 그녀는 이 순간에 셀카로 딱 남기고 축하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오. 그런데 돈을 지급해야 할 카지노 측 관계자가 최종 결정을 위해서 다음날 다시 카지노장을 찾아달라고 주문을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 카지노장을 찾았는데요. 네. 카지노 측에서 기계의 오작동으로 인한 잭팟으로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 카지노 측이 위로차 그녀에게 지급한 것 스테이크 한 접시였다고 해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죠. 얼마나 이게 잠 못 이루면서 전날. 근데 이 그녀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또 자랐거든요. 네. 또 청소년기에 노숙자로 보낸 힘든 과거가 있어서 충격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요. 네. 나는 이 거액의 돈을 받아서 어떻게 쓸까 정말 밤새 고민했어요. 한 네네. 푼도 지급받을 수 없다는 말에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해당 슬롯머신의 잭팟이 최대 6,500달러 740만 원까지 나오는 기계였다고 해요. 원래가? 네, 원래가. 근데 기계 고장의 경우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면서 줄 수 없다고 카지노 측이 밝힌 거죠. 근데 분명히 소송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소식까지 따르면요. 네. 이 문제의 슬롯머신은 그렇다면 고장난 상태에서 게임에 이겨서 고객의 돈을 먹은 것 아니냐. 반대의 경우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라고 그렇지. 변호사가 반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고장난 기계로 돈 번 거 아니에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잭팟이 언제 나오나 기대했던 거고. 얼마나 아이고. 속이 상했을까요. 네. 많이 상했겠어요. 네. 하지만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결국 이제 드시는 게 뭐 받았다고? 스테이크요. 스테이크 한 접시를 선물 받았다고 합니다. 아 참. 480억 원은 날아가 버리고. 그래요. 뭐 하룻밤에 뭐 정말 천국과 네 지옥으로 왔다 갔다 네. 한 건데. 아 그래요. 또 노동을 통해서 그냥 재미로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신 건강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게릴라 깜짝 퀴즈 나갑니다. 카지노에서 슬롯머신의 모양 세 개 동시에 맞았을 때 이것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자, 보기 주세요. 보기 1번 잭팟, 2번 핫스팟, 3번 콩팟, 4번 냄비. 냄비를 왜 넣어요? 이게 팟이니까, 스팟이니까. 스팟이 이제 냄비거든요. 아, 근데 여기... 보기에 좀 이상한데. 네. 어쨌든 정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샵 1035 긴 건 100원 짧은 건 50원 고릴라와 톡은 무료입니다. 네. 윤태진 씨가 힌트를 좀 주세요. 아, 이 힌트 줄 때마다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참새가 어떻게 울죠? 잭잭이요. 왕 잭슨도 생각나네. 잭잭. 양아들. 네. 네, 양아들. 네. 야. 참새가 잭잭거린다. 네. 자, 보기 한 번만 더 읽어드릴까요? 1번 잭팟, 2번 핫스팟, 3번 콩팟, 4번 냄비.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아이템 예. 소개해드릴게요. 수술 중에 하체 화상 자국이 생긴 한 여성의 황당한 사연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네. 이유는요. 수술 중에 뽕 방귀를 꼈기 때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방귀를 껴서 화상을 입었다고요? 네네. 아니 무슨 얼마나 독한 거야? 아, 뭔 얘기죠? 익명을 요구한 여성 환자가 일본 신주쿠구에 위치한 도쿄 의과대학병원을 찾았는데요. 네. 이 자궁 아랫부분에 있는 자궁 경관에 문제가 생겨서 레이저 수술을 받아야 했던 거예요. 네. 의사가 한창 레이저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귀 소리가 뻑 나더니 네. 환자의 몸에 불이 붙어버린 거죠. 레이저 때문에? 네. 다행히 수술실에 있던 의사와 간호사의 빠른 대처로 불은 금방 사그라들었는데요. 이 여성의 허리와 다리에 화상 자국이 남게 됐다고 합니다. 이 말씀해 주셨듯이 원인을 찾아보니까 네. 뭐 수술실 안에 가연성 물질은 당연히 없었는데 기계가 또 문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네. 전문가들은 이 수술실에 퍼진 가스가 레이저 광선과 만나면서 순식간에 야.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거든요. 야, 무섭네. 그래서 현지 이 언론들도 환자의 방귀가 레이저와 반응한 것 아니냐라 하면서 많은 추측들을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예전에 실험한 적도 있어요. 그래요, 네. 있었어요. 이렇게 방귀 낄 때 불 나이터 붙이면은 확 불이 붙기도 아니, 했거든요. 그렇게 세나? 야 아모니아 가스가 세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한 번에 모았다가 그냥 크게 한번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나온 모양인데 네, 어마어마해. 화상
운동화까지 입었으니까 사실 조금 안타까운 사연인데 방귀 때문에 네, 불이 붙었다. 아, 이게 생리적인 현상이니까. 오픈 현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나온 방귀가 네, 그래서 안타깝게 이 화상을 입었던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우고 예쁜 윤태진 씨는 하루에 몇 번 낍니까? 저 방귀 안 껴요. 진짜요? 알았어요. 아니 그 나중에 한번 물어볼래요. 왜 여자분들은 생리적 현상에 대해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맨날 낍니다라고 하루에 10번 이상 낀대요. 몰래 몰래. 네네. 옥상에서 끼시나? 아니 뭔 소리야. 옥상 달빛과 신재가 불러줍니다. 칵테일 사랑. 음악을 내 귓가에 속삭여주며 아침 햇살 눈부심에 나를 깨워줄 그런 여인이 내게 네 칵테일 사랑 옥상 달빛 신재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예, 마로니에가 옛날에 불렀던 노래를 네. 또 이렇게 예쁘게 불러줬네요. 자 윤태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글로벌 털기 시간입니다. 네.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제가 앞에 잭팟 사연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사연을 또 하나 들고 왔어요. 오. 남편의 이번에는 남편의 복권 중독을 견디다 못해서 복수하려던 여성의 계획이 엉뚱하게 수포로 돌아간 사연입니다. 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사는 글린다는요. 남편의 복권 타령이 늘 한심했던 거예요. 매일매일 복권을 사러 가고 복권을 항상 보고 있고 TV에도 복권 채널만 보고 있고 오죽했으면 했었겠어요. 오죽하면. 네. 아침마다 이게 또 어김없이 로또 사와 라고 하는 남편의 말에 네. 화가 확 난 글린다가 두고 말 소심한 복수를 결심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남편이 사오라는 로또가 아니라 네. 되게 소심해요. 근데 또 말은 잘 들었어요. 동전으로 긁는 스크래치 복권을 사가지고 간 거예요. 그 은박 베끼는 거. 네. 네. 의기양양하게 복권을 딱 사가지고 와서 남편 앞에서 네. 로또는 인생의 낭비야 하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막 복권을 긁었어. 긁기 시작합니다. 어, 긁어. 그런데 네. 이 설마. 복권이 무려 100만 달러. 아~ 하나로 11억 5천만 원에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야, 제대로 긁었네. 와~ 낭비라고 하면서 잘 봐라고 긁었는데. 야, 그 버릴 뻔했네. 네, 부인이 당첨이 돼버린 거죠. 세금을 제외한 4억 8천만 원을 손에 넣은 글린다는 더 이상 남편을 구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 반은 건데. 아, 아닌데. 이러면 이제 또 와이프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여보, 한 천만 원어치만 긁자. 어차피 생긴 거잖아. 네, 그럼 또 긁기 시작한다고. 남편은 로또, 부인은 이 긁는 수까지 못 긁는. 아, 바가지 안 긁는 게 어디예요. 뭐든지 크게 하나 되면은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그렇죠.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다 까먹어. 그래서 저희 부부가 싸우는 바람에 이런 경험도 하네요. 호호호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당첨금으로 집을 산 뒤에 이 손녀의 대학 자금에 보탤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당첨금은. 잘했네요. 그래요. 이게 이 복권이라는 게 내가 보면은 전 세계로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괜히 한 장 두 장 샀는데. 그게 대박이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분한테 돌아가는 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복권이라는 게 일생에 올 기회가 한 번에 와버렸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불행해진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 그래서 운명이라는 건 작은 작은 좁게 좁게 나눴어야지 한 번에 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맞아. 이 1등에 당첨되신 분들이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나 받고 싶다. 네, 후유증은 있겠죠. 그렇긴 하다. 아, 나도 오늘 긁어봐야지. 네, 마지막 아이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아주 로맨틱하고 사랑스러운 프로포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열린 디오고 볼란트와 니콜드 수자의 특별한 결혼식 현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디오고의 의붓딸이 될, 그러니까 신부인 니콜의 6살짜리 딸 이사도라도 손배기 드레스 차림으로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네. 결혼식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신랑이 딸 이사도라를 앞쪽으로 불러내요. 어어. 잠시 후에 그가 이사도라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릎을 탁 꿇고 조그만 상자를 딱 열어서 반지를 보여줍니다. 네. 의붓딸의 작은 손가락에 끼워주는 거죠. 네. 이어서 디오고가 이 딸에게 영원히 내 딸이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감동적. 이사도라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 허락을 했네요. 네, 이 디오고의 프로포즈에 감격한 이사도라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빠 품에 꼭 안겼는데요. 그런 딸의 뺨에 사랑의 뽀뽀를 해주고 또 네, 두 사람은 비로소 진짜 부녀가 되었음을 하객 앞에서 증명했습니다. 정말 좀 뭉클하지 않아요? 이런 특별한
이사도라. 네, 프로포즈가 그 감동의 결혼식을 마친 디오고가 이사도라는 늘 우리가 결혼하길 바랬는데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이사도라 내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한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상한 아버지네요. 네. 네, 좋은 감동적입니다. 소식이 오늘 마지막에 있네요. 자, 여기서 게릴라 깜짝 퀴즈 아까 내드렸죠. 카지노에서 소름 모시는 모양 세 개 동시에 맞았을 때 이것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라는 퀴즈의 정답은 1번 잭팟이었습니다. 오답자 발표합니다. 7108님은 잭과 콩나물 팥 팥팥 묻혔냐? 네, 진봉들 응원해요. 아, 콩나물 팥팥 묻혔냐? 이거 오답이죠? 팥팥? 네. 네. 정답! 네. 이상형 1번 잭팟 매주 로또 5만 원씩 사는데 아이고 잭팟은커녕 쪽방만 차고 있네요. 세상에 5만 원씩이요. 어휴, 너무 많이 사신다. 언젠가 걸릴 줄 아는 거죠. 네. 6653번 1번 잭팟 제 인생 잭팟은 결혼 4년 만에 생긴 아들입니다. 태명도 잭팟이었어요. 어머머. 어, 아름답네요. 다행이네요. 결혼 4년 만에. 네, 잭팟. 네. 네. 멋진데요. 자, 외국 이름으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08 이상형 6653님 선물 드리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김봉털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윤태진 아나운서. 네.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거 많이 들고 네, 올게요. 참 방송이 야무지게 잘해요. 아우, 항상 이렇게 끝날 때마다 칭찬해 주셔서 너무 기분 좋게 가요. 아, 진짜 방송쟁이야. 감사합니다. 네, 칭찬은 볼수록 매력 있어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칭찬이 있는 사회, 네. 대한민국을 만드는 김봉털.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자, 바이브의 노래 한 곡 들으려고 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아, 이게 남진 씨의 노래죠. 바이브가 아주 그냥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같이 노래 부르지 거예요. 않으셨나요, 원샷? 네. 김옥 씨랑도.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잠시 후 3부, 4부에는 우리 가을 여행 떠날 준비가 돼 있는지요. 신계행 씨가 신곡이 나왔다고 합니다. 복만대 생각 털고 김은국의 노래 털고. 뉴욕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 하품하는 시간이 긴 동물일수록 뇌가 진화한 것이다. 뭐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요한 회의 도중에 하품을 하면은 그 사람은 진화한 사람이란 얘기인가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하품을 하는 행위를 한심하게 보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큰 충격을 어우 받았습니다. 여봐요, 본 감독. 네? 아니 지금 그 정도로 충격 받은 걸로는 잔잔해요. 아 지금 비상식적인 그 일 때문에 나라 전체가 충격을 받았는데. 네,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일에 매달려서 살 수는 없는 거고 다른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죠. 하여간 하품을 하는 이유는 뇌 활동에 휴식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군인들 행군에서 10분간 휴식을 외치듯 지루한 회의나 강의실에서 기지개를 켜듯 다들 하품하세요 라고 하품 타임을 가질 만도 하다 그거죠. 하여간에 이제 하품이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하품을 했다가 사라진 사람도 있다는데 말이죠. 하품, 하품, 이거 나쁘게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그 국회에서 회의할 때 하품하는 의원님들도 노골하게 그 봐야겠네 그럼. 네. 하여간 세상에는 이 상식과 다른 일이 많고 우리의 상식은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들로 계속 깨지고 또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만대의 생각 털어봤습니다. 네, 잘 털었어요. 그래요, 우리의 상식, 고정관념, 사고방식까지 요즘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에, 나도 그냥 하품이나 시켜 놓을까? 자, 여기서 김은국의 노래 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모자이크의 노래 너의 사고방식을 들어봤습니다. 어이구 생각 털고 노래 털고 방송 내용을 듣고 이 최은길 씨는 저도 지금 하품했어요. 이 하품은 전염이 되더만. 전염돼요. 내가 이렇게 모르게 크게 이렇게 하품하면 저쪽을 보면 저 사람 같이 따라오대. 아마 지금 이 라디오로 하품하잖아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다 하품해요. 그래서 영화 촬영 때요. 네. 저희는 그 영화 대본에 절대 하품하는 장면 안 넣어요.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 있다가 배우가 하품을 하잖아요. 그럼 연쇄적으로 하품을 해서 어머 지루하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9798번 요새 밥 먹고 나면은 시도 때도 없이 하품이 나와서 창피했는데 봉 감독님 말 듣고 나니 좀 당당하게 살아도 될 것 같네요. 이게 뭐 네. 나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너무 입을 크게 벌리면 좀 민망하죠. 입을 살짝 입을 이제 이렇게 네. 손으로 가리면서 하면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버스 아니든 뭐 어디 뭐 어디든 간에 그냥 길에 가다가도 그냥 허물을 크게 하는 거야. 예전에 노사연 씨가 노래하다가 뭐 나방이 들어갔다는 정도로 입이 크신 분들은 아 이거 하품하다 들어간 게 아니라 노래하다가 그 너무 입을 크게 벌려서. 네 어쨌든 그 이제 낮 공연이 아니고 밤 공연했거든요. 네. 조명에 이제 날파리들이 나방이 뭐고 많이 오는데 네.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노래를 못할 정도였었죠. 아이고 자 어쨌든 하품할 수 있을 때 하품하십시오. 건강한 겁니다. 네 기지개도 키시고요. 대세 흥고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웅국 복만대 털어야 산다. 탈산으로 와요. 자 목요일 생방송 김봉털 듣고 계시는데요. 오늘 네. 초대 손님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일면 그대 오고 지난 여름 극장가를 강타한 영화가 바로 부산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을 부산행이 아니라 신계행이라는 열차에 올라타고 싶어집니다. 가을이 남자의 계절이라지만 이 사람의 계절이기도 하죠. 신계행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출발해야죠. 신계행 네. 출발. 아니, 기적소리를 울리고 들어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김성작가가 네. 부산행을 위해서 신계행. 아, 근데 진짜 열차 네. 역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신계라는 데가 있어요. 어딘데 그게? 그게 호남 쪽에 있어요. 오, 네, 있구나. 신계라는 신계. 신계역. 네. 네. 옛날 비둘기호 다닐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무궁화호. 예, 예. 그래서 그게 신계행 열차. 그러면 신계역에 도착하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이름은 누가 지은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할아버지. 네. 이 계자가 여의 계자가. 개수나무 계자요. 개수나무. 아~ 은행나무 행이요. 네. 오. 야, 그러면 신은 삼갈신입니다. 아니 안 물어본 건 네. 얘기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고 네네. 오랫동안 사셔야 되잖아요. 두 나무 사이에서. 그렇죠. 이제 개수나무, 은행나무. 심지가 그래서 가을을 책임지고 사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뭐 집안에서는 다 행자 돌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만입니다. 어. 네. 다른 형제들은 민자 돌림이죠. 민. 아, 민. 예, 예. 신계민. 아니요. 뭐요? 민자가 가운데 있죠. 아, 민자 가운데. 네. 신민행. 신민계. 네? 신민행. 아, 왜 그러세요? 아, 자, 어수선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 최영길 씨가 문자 주셨어요. 신계행님, 네. 이 계절 딱 울리시네요. 어울린다고. 어울리시네. 이 계절이요? 네. 네. 어떠한데? 신계행 씨 하면은 이제 이 가을 사랑을 잊을 수가 없는데 1년에 그 방송이 많은 게 이제 이 가을이죠. 네 아무래도 9월 한 말일부터 이제 12월 중순까지죠. 야. 네. 그래서 이제 1년 먹고 사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출연료가. 아. 근데 올해는 추위가 너무 빨리 온 것 같아요. 그죠 빨라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이제 벌써 겨울이 온 거 아니냐. 그럴 때마다 서운하죠.
아니 야. 그러면 겨울 오면 겨울 사랑하고 여름 오면 여름 사랑하고. 아 그래서 이번 신곡은요. 네. 네, 계절에 상관없는 걸로. 어 그래요. 네 희망적인 노래. 잘하셨네. 자 가을 거지어로 나온 신기행 씨 우선 가을 사랑이라는 기가 막힌 명곡을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단풍 일면 그대 우구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낙엽 치면 그대 가네 그대 사랑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새벽 안개 그대 마음 가을 오면 가지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그대 사랑 가을 사랑 저들길엔 그대 발자국 그대 사랑 가을 사랑 빗소리는 그대 목소리 네, 신기행 씨 감사합니다. 거의 뭐 CD로 듣는 거 같아요. 네, 이게 아니 MR 반주막에 네. 네, 노래를 라이브로 한 거예요. 이제 통기타는 가져왔어요. 이 신기행이라는 이름도 있는데 아니 저도 직접 보고 듣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반주막에 맞춰서 네.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입만 이렇게 하면서 노래가 쫙쫙 나오네. 그러네요. 네? 아니 어떻게 똑같죠? 신기하네. 근데 예전에 LP판으로 들었을 때랑 감사합니다. 0250분이 아름다운 노랫말 넘넘 좋다라고 박미영 씨가 세월은 가도 목소리는 그대로인 듯 좋네요. 8294 아 언제 들어도 좋구나 목소리는 변함이 없어요. 특별히 목 관리하시는 비법이 있으신가요? 질문 주셨네요.
예, 그거는 이제 몸이 피곤하면 저희는 몸이 아끼기 때문에 예, 몸을 될 수 있으면 피곤하지 않게 하고 건강한 몸에서 건강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목 관리, 몸 관리를 평소에 잘했던 얘기죠. 유리상자, SG 워너비, 김영호 네. 등등 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누구 버전이 가장 마음에 드는지 말이에요? 아, 김영호 씨 것도 들었고요. 유리상자 것도 들었는데 유리상자가 거의 원곡하고 비슷하게 네. 네. 해서 저희는 그 두 분의 듀엣의 예, 아름다운 목소리가 좋았던 거 같아요. 청아한 느낌이. 네네. 그래서 불의 명곡에서 그 가을사랑을 1등을 했대요. 네. 네. 유리상자가. 네. 네. 그때 전화 많이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배 가수분이 불러주면 아우, 되게 기분 좋은 감사하죠. 일이죠. 네. 지금 가을사랑 리메이크 하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많아요? 젊은 분들이. 네.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또 그 불호라는 분이 계셨대요. 2014년도에 대집이 하셨다 그러던데. 불호? 예, 불호라는 분. 그래서 제가 가수 이름이 불호예요? 예, 예. 남자분인데. 불호 노래 불호. 불호? 불호. 아니 바람 불호도 아니고 불호. 브로콜리한테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불호. 들어가 봤더니 목소리가 에, 그 젊은 친구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SG 워너비가 원곡인 줄 알았대요. 에, 그래서 김진호 씨 목소리가 창법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고목나무에도 사랑이 올 수 있는지 뭐 이런 질문이 있네요. 이건 뭔 질문이죠? 이제 2006년 발표한 사랑이 온다라는 노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 사람이 고목나무라도 네. 어떤 마음의 심성이 바뀌면 사랑에 싹 트잖아요. 그리고 그 인연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예, 제가 본인도 모르게 인연 어떤 공감대 인연이 오면 네. 예, 꽃이 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 같은 유부남에게는 사랑이 오지는 않겠죠? 오면은 본인이 알아서 책임지셔야죠. 제가 라이브 무대에서 아, 여러분들 사랑이 온다를 컬러링 하시는 어떤 분이 정말 컬러링을 하셨는데 우연하게 정말 사랑이 찾아왔어요. 어허. 근데 가정을 깰 수는 없잖아요. 모르죠. 그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 예,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네. 네, 선생님께서 지금 네. 감독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아서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네네. 네. 네. 사랑의 정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그럼요. 네. 네. 뭐 사랑이 온다는 이제 잠시의 노래 듣기로 하고요. 네네. 이번에 신곡을 좀 듣고 싶은데. 소중한 사람이요? 네네. 5집 앨범인데요. 네. 나온 지 한 딱 열흘 됐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예. 미리.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축하합니다. 그 이번에는요. 희망적인 노래를 네. 부르고 싶었고요. 계절에 타지 않는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소중한 사람이라는 곡을 타이틀곡을 하는데 이건 김범룡 씨 작사 작곡이에요. 바람 바람 바람? 예예. 예. 근데 맨 처음에는 모두 잊어요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네. 모두 잊어요를 하시겠다는 걸 안 된다고. 그러다 제가 잊혀진 가수가 되니까. 여태까지 해온 거 다 잊어요. 아. 예. 모두 잊어요? 예. 근데 그중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소중한 사람 해라 그랬더니 이 요즘은 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잖아요. 네. 그러시지 마시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다시 힘껏 일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소중한 사람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의미도 깊고 네. 그러면 일단은 소중한 사람. 예전에 그 이문세 씨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행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리고 기른정 네. 씨 노래 소중한 사랑. 네. 그래서 네. 내가 지금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네, 네. 소중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는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랑이구나. 예, 예. 기름정 씨는 사랑. 소중한 사랑. 저는 소중한 사람. 네. 야, 갑자기 진짜 그러면 바로 기름정 씨 생각도 나네. 네, 네. 기름정 씨가 제 노래 가을 사랑 리메이크 하고 싶어 했었어요. 진짜요? 예. 나은정 씨는 생각 안 나세요? 기름정이 있으니까 나은정도 있는 거 아니에요. 감독님 아, 여기서 그렇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도 그거는 좀 그런데. 아, 네 그런가요? 네 여기서 네. 아재 들으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노래 한 곡을 네 소중한 사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나온 지 아, 좀 이따 10일 나왔 10일 됐다 그랬나요? 예 열흘 좀 넘었어요. 그래요? 심이 다 아니 네. 심이 상관없어요 우리는. 아 네.
그건 뭐 방송국에서 오는 거고요. 예예. 예. 우리가 이제 신경 씨를 초대했으면은 네네. 신곡을 들어보는 거예요. 네. 뭐 심히 뭐 상관없잖아요. 예. 그리고 5집 앨범에요. 네. 김종환 씨도 참여를 하셨어요. 어. 네, 내 삶을 당신에게라는 네. 곡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서브 타이틀이고요. 그다음에 네. 이건섭 씨라고 예전에 그 한스밴드 제작한 분이에요. 아, 선생님 네. 사랑해요. 네네. 한스밴드. 네. 네. 근데 이건섭 씨 작사 작곡이 이제 10년 만에 곡을 쓰신. 거예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을 우연하게 술집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한강에 사업을 네네. 하다가 실패를 해서 한강에 투신하려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속이 상해서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네. 이건섭 씨를 만난 거예요. 근데 이건섭 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 그러면은 다시 재기하십시오. 그래서 채소 장사를 하시라고 이 작사 작곡 이건섭 씨도 일주일 동안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네. 채소 장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또 다른 시작이라는 또 두 번째 노래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가을 사랑의 신경 네. 이번에 신곡 소중한 사람을 라이브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때여 외로울 땐 저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힘들 때면 사랑 노래 불러요. 떠난 사람 못 잊어서 그리 슬퍼하나요. 눈물 어두워요. 크게 웃어봐요. 지나가면 모두 아름다운 무지개 빛 세상인걸요. 언젠가는 더 멋진 사랑이 찾아올 거예요. 제일 소중한 사람이죠.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어요.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거울을 바라봐요. 그 속엔 정말 소중한 그대가 있어요. 지나가면 모두 아름다운 무지개 빛 세상인걸요. 언젠가는 더 멋진 사랑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죠. 가슴 아픈 기억은 모두 잊어요. 그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죠.
김문국 복만대 털어야 산다. 네, 생방송 목요일 김봉털 이제 4부가 시작이 되는데 오늘 털사로와에는 우리 가을 사랑의 신갱 씨를 초대해서 라이브를 듣고 계십니다. 네, 문자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네네. 그중에 하나 읽어볼까요? 1367님. 와우, 첫 소절부터 리듬 좋고 가사 좋고 신갱 씨 새 앨범 대박 예감입니다. 당장 CD 사러 나가야겠네요. 신갱 화이팅! 사랑해요. 아, 그 소중한 사람 신곡을 듣고 네. CD 사러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사람을 듣고. 근데 요즘 CD 파는 그 가게가 별로 없어요. 네. 네? 저희 우리 가수들이 이게 문제인데 옛날에는 네. 많았잖아요. 동네에. 그렇죠. 레코드 가게가 항상 버스 정류장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집에 언제 한번 와보십시오. 네. 제기동에 네. 그 성당 밑에 아직도 그 CD 가게가 있어요. 판매한 데가 있어요. 제가 명동도 가봤는데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남아 있어요? 예, 예. 거기 그 무슨 그 성당 옆에. 아, 예. 명동. 근데 한편으로는 예, 그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저기서 누가 뭘 사나? 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뭐 이 가을에 이렇게 CD 파는 곳 이렇게 보이면 좀 낭만적이긴 아, 하던데요. 그럼요. 네. 아, 이제 가수들은 진짜 신곡 나왔을 적에 CD가 나가야 되는데. 네, 저희는 공연 같은 데서 판매하죠. 아, 네, 공연 현장에서. 행사. 네, 거기서 사인해서. 네, 네, 직접 드리죠. 좀 할인도 되나요? 한 장당 한 만 원 정도. 아, 그래요? 네. 아, 판매가 되는 걸로. 엄청 그 할인되네요. 네, 저 벌써 많이 팔았어요. 네, 네. 7205께서 문자 주셨네요. 그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 웃을 일이 없었는데 힘이 나요. 네, 7205님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가수들한테 사인을 받아서 CD를 공짜를 받을래 사람이 많은데. 난 지금 아이 고맙네요. 이렇게 네, 그럼요. 노래 듣고 네네. 당장 CD 사러 나가야겠다. 아, 이런 가수들한테 아주 큰 힘이 되죠.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도 CD 사러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 생방 중에 어디를 나가요? 맞추고 나가겠습니다. 네. 여기 목동에 어디 있는데요? 알아요? 이쪽 백화점에 여기 교보문고. 네. 아, 책방에 네. 뭐, 교보문고에 같이 예, 가는 거 같이. 예. 좋네요. 네. 2006년에 발표한 이 사랑이 온다 이 노래가 사실 이 중장년층의 사랑이 온다.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 사랑이라는 건 아까도 감독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가족 간의 그 형제 간의 사랑도 있고 네네네.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있고 그런 사랑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중하게 생각이 돼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네. 신갱 씨에게는 사랑이 뭔가요? 사랑은 살아간 데 있어서 활력소죠. 활력소다. 네, 엔돌핀이죠. 엔돌핀이다. 네네. 남편이 계속 네, 통기타 들고 같이 다니죠. 네, 요즘은 운전을 해주시죠. 운전 아, 매니저 하시는 네. 거예요. 네. 같이 다니죠. 네. 네. 야, 얼마나 좋아. 처음부터 그랬나요? 부부가 같이. 네, 2006년도 사랑이 온다 음반 만들면서 저희가 직접 만들면서. 네. 그때부터 사랑이 왔나요? 사랑을 만들었죠. 만들었나요 그때는? 예. 아, 사랑이 오는 거 좀 늦었나요? 아, 전 좀 늦게 결혼했어요. 2002년도에 결혼했어요. 아, 정말요? 네네네. 오, 정말 늦게 하셨군요. 예, 월드컵 저희... 다 구경하고 결혼했죠. 네. 아~ 월드컵 때 저희도 같이 예, 신나게.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 그러셨군요. 이제 불타는 청춘처럼 새로운 사랑이 오기를 예, 기다리는 또 돌싱도 많지 않습니까? 이 가을에.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이 온다를 곁에 두고 사랑이 찾아오신 분들이 좀 있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럴 때 저희가 희망이 되는 거죠. 또 역사의 한 부분에 또 쉘브레이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신갱 씨하고. 네, 82년도에 명동에 있는 쉘브레 입사를 했고요. 이종환 네. 선생님께서 네, 네, 네. 했던 쉘브로. 예, 예. 이종환입니다. 오. 뭐 이렇게 하셨던. 예, 네, 한번 다시 해봐요. 뭐라고요?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쇼. 이 사람 듣긴 많이 들었는데 아, 감독님이세요? 배우세요? 아니요. 어렸을 때 많이 들어서 아, 연기도 해요. 연기도 오디오가 아, 좀 많이 뚫려 있어요. 아. 네. 네, 이종환의 디스크쇼. 오늘은 네. 신기행 씨를 초대해서 비슷합니다. 노래를 듣고 네. 있는데요. 그 신기행 씨는 그 갑자기 왜 잔이윤으로 가시죠? 조동진 씨 아시네요. 아, 조동진 씨네. 예, 네, 나뭇잎 사이로. 네, 이걸로 시작을 네, 그때 나뭇잎 사이로 파란 하늘 저 하늘 아래로 너의 작은 꿈
이걸로 아~ 테스팅 받았죠. 네. 그저 갑자기 난로에 주전자 이렇게 물 수증기가 올라오고 네네네. 한 뒤편으로 이렇게 기타 치고 계시는 모습을 언뜻 좀 생각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신경 씨 홍김에 네. 그 본인 노래는 잠시 들을 테니까 예, 예. 조금씩 그렇게 해주면 좋겠는데요. 네네, 뭐. 가을에 걸맞는 노래 본인이 좋아해도 좋고요. 우리는 사랑했어 아. 한순간의 꿈일지라도 너무너무 사랑했던 까닭에 세상 고통도 모르고 이거 오늘 CD 사러 나가신 분들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제 노래 사랑 그리고 이별이었습니다. 아, 네. 신계행십니다, 여러분들. 네. 잘 듣고 아니, 계세요. 또 부르고 싶은 노래 없어요? 아, 또 뭐 해드릴까요? 아니, 여기 아, 갑자기 너무 좋은데요? 신청곡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신계행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입니다. 네. 자, 그 제주도 노래 너무 좋네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신계행 씨, 제주도 고향은 자주 가요? 아, 이번에 또 신곡이 나와서 또 공연하러 갑니다. 12일과 네. 13일에 또 가고요. 또 올 초에 갔다 왔고요. 공연하러. 네 그리고 또 갔다 온 김에 이제 아버지 산소도 들려서 네, 인사드리고 왔죠. 왠지 제주도에 가면 카페가 있을 것 같은데 신계행 카페 뭐 이런 건 없나요? 아, 제 카페는 없고요. 네. 거기 이제 인터넷으로 카페는 있을 거예요. 네? 교통사고 유자녀 돕는 모임도 해요? 아 그거는 이제 매 해마다 해서 지금 한 10회 정도 계속. 아, 이 좋은 일어지네. 아, 네. 근데 뭐 그거는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노래할 수 있는. 이게 참 정말 좀 갑자기 근데, 떠나신 부모님들하고. 아 근데 네. 그분들이 근데 정말 씩씩하게 잘. 아 그래요. 네. 신계행 씨 덕분이겠죠.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본인들이. 신계행 씨도 지금 50대 들어왔죠. 여자 나이 묻지 마세요. 네. 아니 왜냐면 80세까지 노래하겠다. 네 일단은 제가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90 넘어서까지 노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우리가 주어진 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된다. 어젠가 네. 그 송춘희 선생이 80인데 네네. 노래 인생 60주년 맞이해서 자기 노래 발표를 했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그 누굽니까 최은옥 씨도 네. 올해가 40주년이래요. 네. 그리고 조동진 선배님도 이번에 또 음반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계속. 네, 노래 해야 됩니다. 가수 네, 그래 네. 건강하고 네. 팬들도 즐겁고 말이죠. 예예. 예. 이거 뭐 관조라는 단어를 좋아한다. 이거 뭐예요? 관조.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그게 무슨 얘긴지. 아니, 구관조는 아니고. 예. 네. 그 관조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아니 좋아하신다면서요. 단어를 이게 인터뷰 작가가 잘못 써줬나? 관조. 이게 그냥 관두죠 뭐 네. 문자나 소개하죠 뭐. 자 김순진님이 목소리가 가을가을합니다. 박현숙님 눈물 나요. 맞아요. 네 박미영님 지금 신계행 씨 노래 다운 받느라 정신 없네요. 탁월한 게스트 초대입니다. 아 다운을 받는다. 유료 다운이죠. 네 유료 다운입니다. 좋습니다. 네. 563번 계행 씨 아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아 그럼요. 그, 네. 계행 씨 오늘 음악에 취해 죽을 것 같아요. 표현이 너무 과했나요? 아니요 감사드립니다. 야 완전 그만큼 좋으신 거죠. 네 빠져 들어간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 매니저분이자 또 남편분이신데 네. 싸울 땐 또 이 톤이에요?
정말 궁금했어요 저번에. 싸울 때는 옥타브 더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니 저기 우리 바깥에 고 대표님이요. 네. 저보다 노래를 더 잘하고 목소리가 큽니다. 어, 아, 그래요? 네. 아, 고실에서 그래요? 들어와 보세요. 그 아. 저기 신기행 씨. 네네. 이제 11월 12월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해 이제 계획이? 아, 이제 음반이 나왔으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곁에 가서 공연도 하고 방송도 하고. 아, 지금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각 지방을 다 돌아다니려고 합니다. 네, 기타 하나 들고 여행 가방은 싸고. 네. 네. 정보 공유를 어떻게 하죠? 우리 일반인들이 좀 참여를 좀 해보려면. 아, 제가 이제 계속 어디를 간다고 요즘 SNS 계속 올리고 있어요. 네. 뭐 카스라든지 카톡이라든지. 그럼 해시태그하고 신계행 이렇게 쳐보면 나오는 건가요? 네네. 다 이제. 네. 이제 그 스케줄표가 나오죠. 아,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신계행 좋아하는 팬들은 어디 어디 공연 때 와서. 네. 아, 박수 치시고 막 그 앵콜하고 막 그러는 거죠. 아유, 참 좋습니다. 통기타 하나 메고. 자, 오늘 우리 생방송 김봉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사랑이 온다. 네네. 이 노래 우리가 이제 들어봐야죠. 네네. 드디어 들어보네요. 사랑이 온다. 여러분들께 사랑 드리려고. 네, 이제 오는 거예요. 자, 강영미 씨 그럼 사연 하나 하고 노래 들을까요? 예, 예, 예. 강영미 씨가 아유 이런 저녁밥 준비해야 하는데 조용히 노래 듣느라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 왜 눈물이 나려 할까요? 예쁜 노래. 고맙습니다. 옛날 감사합니다. 추억이 많은 분 같아요. 네. 가을음은. 아니 근데 저는 아무리 이렇게 행복한 노래를 불러도 목소리 자체가 좀 슬픈가 봐요. 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저는 사랑이 온다를 불면서 느꼈어요. 아, 내가 노래를 불면서 나도 행복해요. 전에는 사랑 그리고 이별, 가을 사랑, 안개 거친 날 부를 때는 좀 저도 표정이 굳어졌거든요. 네네. 근데 사랑이 온다를 부르면서 제 입가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는데. 네네. 이번에 소중한 사람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온에도 있는데 사랑이 온다 들으면서 신경 씨 라이브 들으면서 오늘 순서를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사랑이 온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 아니, 사랑이 온다, 사랑이 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네. 네. 유난히도 밝고 내 마음 술 한 잔에 취한 듯 휘청대며 걷는데 사랑이 오려 하는지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옛사랑의 상처도 아물어 그토록 오랜 세월 흘러 이제야 그리움의 그늘도 태양 아래 묻힌다 돌이켜 생각하면 추억은 그리 만장
만나. 세상 모두 궁금증 다 털어버려. 비밀도 고민 다 털어버려. 속 시원하게 훌훌 다 털어버려. 뉴스 이슈 다 털어. 정치자와 함께하는 낯싹 털퀴즈. 네, 매일 찾아오는 이 시간이죠. 청취자 여러분의 사생활을 전화로 털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집만의 특별한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나 싹 털에 모두 털어놓고 가시면 됩니다. 유료문자 샵1035나 무료 고릴라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전화 연결된 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달랄랄라. 네, 여보세요? 어,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누구세요? 네, 부산에 사는 34살 배준혁입니다. 아, 부산입니까? 라디오로 듣습니까? 아니면 고릴라로? 고릴라로 듣습니다. 아, 부산도 방송이 지금 같이 들을 수가 있는 네, 생방을. 105.7MHz로 네, KNN 듣습니다. 아, 네. 네, 배준혁 씨 감사드리고 첫 번째 문제부터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네, 3살 저희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고기, 2번 콩밥, 3번 햄, 4번 된장찌개. 아, 정답은 3번 햄. 햄. 어? 고기 아닌가요? 1번 아니네. 고기도 아니고? 그러면 네, 4번? 된장. 가만있어. 그러면 2번 콩밥이요? 네, 콩밥이에요. 아, 콩을 좋아하는구나. 콩을 좋아하는. 네. 아니, 이게 입안에 좀 돌돌 돌리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무슨 콩이에요? 그 까만 콩. 까만 거. 아, 네. 아, 그 머리 좋아지겠네. 콩들하고 안들하고 밥 맛이 달라지죠. 네, 없으면 잘 안 먹어요. 그래, 그래. 맛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네, 두 번째는 맞벌이 하는 와이프가 저에게 매일 시키는 집안일은 1번 빨래, 2번 청소, 3번 설거지, 4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아, 요거 뭐요, 남자들이 뭐요, 제일 하기 힘들어하는 건데 4번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뭐? 난 3번. 엥? 설거지예요? 맞죠? 네, 제가 네, 지금 충분 습진이 걸렸어요 지금 진짜로. 그럼 설거지 도와줘야 돼요. 아니 네, 고무장갑을 끼고 하셔요. 아, 이게 또 맨손으로 해야 뽀득뽀득 하는 맛이 있어서. 에헤이. 자, 집안일 네, 설거지 많이 도와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네, 맞벌이의 고충을 취미생활로 승화시키고 있는데 네, 제 취미생활이 다음 중에 아닌 것은 1번 스크린 골프, 2번 바다 낚시, 3번 행사 영상 만들기, 4번 조기 축구. 아, 나는 저기 실내 골프, 스크린 골프? 아니구나. 마, 제가 볼 땐 말이죠. 축구? 부산 아닙니까? 부산 네, 사람은 네, 낚시 잘 안 합니다. 2번 부산. 바다 낚시 들렸군요. 조기 축구. 4번 조기 축구. 배준혁 씨. 네. 조기 축구 합시다. 아, 축구 좋아하는데 아침에 네, 몸이 안 했어요. 일어나요. 일어나서 네, 아, 30분 1시간 뛰는 아이 때도 그러면 네, 하루가 개운해요. 알겠습니다. 자, 노력하겠습니다. 3살 딸아이에게 푹 빠진 딸바보 배준혁 씨 감사드리고 가족한테 네, 한마디 하세요. 아, 네. 아, 우리 3살 딸 수빈이 아, 너무 좋아서 예뻐서 너무 좋아하면 다를까봐 진짜 좋다 말도 아끼고 있는데 네네네. 아, 항상 건강하게 지키가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1972님이 오늘 처음 들어오네요. 15년 동안 살림하던 동생이 사정이 생겨서 첫 출근을 했다고 하네요. 하루 종일 서서 고생할 동생을 위해 힘내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끝곡은 백지영 씨의 노래입니다. 잊지 말아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세요. 잊지 말아요. 차가운 바람이 손끝에 스쳐